이민년의 양력 10월 생들 뱀띠생을 말합니다. 53세. 참, 이 사람들은 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내가 해당된다 하신 분들은 조금 반성할 필요는 있지 않나. 조금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그냥 쉽게 말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어? 그 함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나는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아마 상대방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나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그 꼭 누구를 막 말하자면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항상 좀 그렇게 자기가 조금 잘난 척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반대로 남들한테 오히려 비난밖에 받지를 않아.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속으로 남들이 내 위에 올라있을 수도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네 잘났어.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속아준 줄 모르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잘났다 나 잘났다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살아가는 그런 길에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65년생 다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주식에도 투자해서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금 뭐 그것도 투자해서 뭐 성공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다가 뭐 돈을 넣어서 돈 놓고 돈 먹기라 그래야죠. 의욕이 막 너무 막 왕성해. 막 아 내가 저 땅을 사면은 내가 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주고 땅을 샀어. 막 10억이 오를 것 같아. 막 의욕이 자기 혼자만의 이 상상에 막 나래를 막 펼쳐. 그러나 올 10월 달에 본인한테는 그렇게 좋은 달이 못 돼.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참으세요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욕심부를 어떤 것을 좀 내려놔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7년생 정말 남들한테는 100번 잘했고 1000번 잘했고 10000번 잘했어. 그러나 아무도 알아준 이가 없어. 나만 바쁘게 움직여야 돼. 바쁘게 움직이고도 알아줄까 말까 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마음속에서 눈물이 많았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이번에 바쁘게 움직임으로써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해가 될 수 있고 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이거는 10월달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0월 아마 이분들은 하반기부터 천천히 풀려나가면서 쭉 운이 언제까지 풀려나가냐 한 4-5년은 쭉 풀려나가니까 고생했던 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열심히 고생하셨으니까 더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나갑시다. 89년생 욕심 너무 많아. 다 내 거야. 순인의 땅도 내 거고 철순의 땅도 내 거고 저기 63빌딩도 내 거야. 다 내 거란 말이지. 그러나 그 내 거란 마음을 가졌을 때는 내가 그만큼 움직여야 돼.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누워있으면서 마음으로만 내 거라고 막 저기 마음 먹으면 그게 나한테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지런할 필요가 있고 내가 63빌딩을 살려면 63빌딩 앞에 내가 저걸 어떻게 사야 되지? 한번 갔다 와서 또 어떻게 노력을 하고 또 갔다 와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그러는 성을 너무 많이 쌓아. 성은 너무 많이 쌓아나? 그 다음에 또 무너뜨리잖아. 무너뜨리고 또 쌓고 무너뜨리고 또 쌓고 그런 거 필요가 없어. 내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은 급해. 그러나 내 행동까지 급하란 말을 하는 겁니다. 화이팅!